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또 7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도 이 상승 바람에 올라탔습니다. 바로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소개해 주신 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오늘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사실 전일 글로벌 증시 가운데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증시만 낙폭이 좀 컸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이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릴까 말까에서 계속해서 트렌드를 선점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날그날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혜성 TPC의 후속주로 전일 유일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27,5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최고가가 27,700원까지 가면서 한 11% 정도 하루 만에 수익이 찍혔었는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출 제조를 통해서 뭐 그 삼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LG 또 현대차 그룹에 또 산업용 로봇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3사뿐만 아니라 1,600개의 어떤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공정 자동화 설계 또 그리고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로봇 쪽에 수급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혜성 TPC와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익절 라인대를 하루 만에 잡아드리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지금 현재 26,8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26,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로 3만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네.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3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랩지노믹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역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2차 목표가도 터치를 했어요. 7,200원이었는데 네. 2차 목표가 7,200원을 콕 찍고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락장의 랩지노믹스 또 치매 진단 키트 관련해서 사실상 또 이제 저출산 관련 또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임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폭락장에도 랩지노믹스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일주일 만에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 7,200원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수익률은 한 18% 정도 찍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외 진단 기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저출산, 인구 절벽 관련된 정책 발표가 되었을 때 또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랩지노믹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시세가 좀 세게 좀 분출이 되면서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200원을 콕 찍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익절가는요, 현재 6,88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6,4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로 7,900원 라인대를 설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랩지노믹스 역시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익절가는 6,400원, 3차 목표가는 7,9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랩지노믹스의 좀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고 또 치매 치료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도 7월 달에 저희가 한번 달릴까 말까 해서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50원 선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치매 관련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서린바이오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백무자님의 선택은? 네, 서린바이오는 1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는 1단으로 조금 천천히 가자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랩제노믹스도 이렇게 약세장에서 공략을 했는데 맞습니다. 2차까지 시원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속도 더 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최근에 거품이 많이 꺼졌어요. mRNA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더나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묶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또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던 만큼 최근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또 mRNA 백신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지금 낙폭이 좀 확대됐던 모습인데 코로나에 대한 거품이 거의 다 꺼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 또 서린바이오의 어떤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일단 첫 번째로 안정적인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첫 공장을 건설을 추진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이 깊은 서린바이오인데 체크 포인트들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합성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당연히 주요 고객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뭐 백신뿐만 아니라 항체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면역 치료제 또 그리고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의 대부분을 사실 원재료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포 배양 배지 관련해서 다수의 원부재료를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서린바이오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방향성과 같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이제 보조금 혜택,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도 자국 내,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요 고객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 미국과 유럽의 현지 공장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와 함께 현지의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CDMO 관련해서 그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했고 작년 2020년 기준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위탁 개발 CDO 연구 개발 센터 R&D 센터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 연구 거점을 추가로 세운다는 방안을 추진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거기에 어떤 원 부재료를 독점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서린바이오가 직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바이오젠이 또 사실상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임상 3상의 긍정적인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국내 치매 치료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피플바이오가 거의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메디프로 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랩지노믹스도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2016년도에 치매 조기 진단 기술 개발 국제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임박한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서 치매 조기 진단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상용화가 임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치매 조기 진단 사실 정부에서 이제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동원하자 인구 절벽 관련해서 정책 드라이브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 절벽 정책 드라이브로도 같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회사 지분 한 5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서린 메디케어가 대표적인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이기도 하고 또 자회사인 제노자임이 또 화장품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과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사실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 시작된 상태에서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탄탄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뭐 실적이라든지 또 순이익 또 그리고 영업이익이 매출 성장에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최근에 시장 여파와 또 코로나 여파로 거품이 많이 꺼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서린바이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미 많이 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그래서 랩지노믹스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 절벽 관련해서 수혜주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진출에 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가격도 이미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자리에서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원대 후반이나 11,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3,200원을 설정해 드릴게요. 돌파 시에 14,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서린바이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매크로적인 이슈에도 DENT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졌잖아요. 네. DENT의 후속주로 사마 알미늄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알루미늄 관련 주인데 네. 또 2차 전지 소재주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26,5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마 알미늄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사마 알미늄은 강력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 2단으로 속도감 내주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8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우리가 큰 폭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배터리 3사의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3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고 인원을 지금 감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인원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배터리 3사의 핵심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DNT가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16%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졌잖아요. 그래서 후속주로 사마 알미늄도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2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기차용 알루미늄 박을 국내 배터리 3사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 비중을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체크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ACC에도 알루미늄 박 공급 체결 소식을 나왔는데 2,153억 정도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소재인 알루미늄 박을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출 비중 중에 한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또 그리고 SK온이 지금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많은 공장의 어떤 신설과 또 증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의 어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이유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라 제재를 방안을 하고 있다라는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재가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알루미늄 공급에 좀 차질을 비치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바닥에서 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한 6%대 선물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알루미늄 가격의 어떤 상승에 따른 사마 알루미늄이 또 가장 강하게 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변 2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변기를 4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 능력이 지금 연간 2만 6천 톤 수준인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변기 2대를 증설을 하고 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 3만 9천 톤으로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어떤 실적 성장이 거의 담보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의 투자 확대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신규 고객사들도 납품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또 최근에 영국 최대
최대 배터리 업체인 ACC와도 알루미늄 밥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에 훨씬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최대 수혜주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화 알루미늄을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경량화 수혜 기대감에 앞으로도 시원하게 달려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사실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20%대 하락에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9월 7일까지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20% 이상의 강력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9월 달에 가파르게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그때 상승에 나와줬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반납을 했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 그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3,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3,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돌파 시에 직전 고점 부근대인 3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삼화 알루미늄도 DENT처럼 빠르게 달려 나가길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 4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내해 주시죠. 오늘 뭐 장 끝나자마자 이제 무료 방송을 바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DENT라든지 LG엔솔의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요. 치매 치료 관련해서 랩지노믹스도 안정적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의 어떤 후속주와 또 로봇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에서 우리가 아직 숨겨져 있는 핵심 로봇 관련 종목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네.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